미션입니다. 우승자는 분상 10,000원이에요. 앞을 다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아, 지금 비키니 입으신 분하고 호피님하고 거의 동시에 지금 서가지고 약간 꼴등을 누가 꼴등이다 이렇게 가리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게 미션놀이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 명 나갔고요. 맛보게 하기 위한 그런 이렇게 이제 훈련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그 우승 포즈 한 번씩 취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여러분들 각자의 취향을 보는 시간이에요. 아, 이거 못하는 사람도 많네요. 근데 야, 멀뚱멀뚱 보고 있는 애는 뭐야. 자, 그럼 진짜 채식 들어가겠습니다. 진짜예요. 벌칙이에요. 벌칙. 거시기 되세요. 거시기. 이런 식으로 밀면은 벌칙입니다. 벌칙이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채식입니다. 이번엔 진짜 강퇴예요. 아, 잠깐만, 여기 못 도착한 사람 있나? 잠깐 볼게요. 아, 못 도착한 사람이 있네요. 코알라415님. 저분은, 강퇴입니다. 투표해주세요. 코알라415님을 투표해주세요. 너무 늦었어. 첫 번째 미션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왁굿이 있는 장소로 모이기 미션에서 탈락하셨기 때문에, 코알라415님 강퇴 투표 빠르게 눌러주세요. 자, 스타트 누르시고 온라인에서 플레이어에서 강퇴하시면 됩니다. 언제 기다려? 잠 기다릴까? 잠깐만, 거의 다 왔는데? 딴 사람이 떠났네요. 뭐지? 지금 코알라님이 도착을 먼저 하면은 근데 강퇴를 못하네. 사람들이 뭐예요 당신? 저기요. 아, 이거 떠난 사람이야, 이거? 아, 코알라님 다 왔으니까 기다립시다. 근데 여러분들 강퇴를 할 줄 모르시나? 다른 사람은 강퇴했나? 도착했고요. 네, 와주세요. 강퇴하지 맙시다, 그냥. 네네네네. 서주세요, 코알라님.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은 강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미션 하겠습니다. 자, 채식 훈련이에요. 자, 하나 둘 셋.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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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으시라고. 아, 혹시 앉는 방법을 모르시나요? 일단은 코알라님을 늦게 오셨는데 지금 안 앉고 계세요. 코알라님, 이 두 분 중에 늦게 앉는 사람이 강퇴입니다. 코알라 대 KBH 두 사람 중에 늦게 KBH 앉은 건가요 지금? 코알라님하고 KBH님 앉아주세요. 그렇죠, 앉았네요. 코알라님 강퇴. 강퇴, 코알라님 강퇴 투표 좀 빨리 해주세요. 여러분들, 코알라님 강퇴 투표 좀 빨리 해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강퇴 투표를 안 하시는 건가요? 강퇴 투표 빨리 하자. 아니면 본인이 나가주세요. 솔직히 본인이 탈락했으면은 나가주세요. 아, 몇 분 동안은 다른 플레이어를 추방할 수 없습니다. 뭐 쓰레기야, 게임이 진짜. 야. 개 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탈락했는데 떠나지 않는 사람은 차단 후에 친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원히 재방송에 엮이는 일 없도록. 오케이? 앞으로 그렇게 그렇죠. 정정당당한 플레이 감사드리고요. 코알라님. 자, 그럼 두 번째 아예 재식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 일부러 늦게 도는 건가요? 리신 이쿠님? 일부러 늦게 도는 게 아니라면은 저한테 달려와서 제 주위를 세 번 돌고 다시 돌아가세요.
아니 아니 방 이거 이 소리로 들어야지. 어. 방송 소리를 들으면 어떡해. 내 마이크 소리를 들어야지. 어 좋습니다. 네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미션 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혹시 자기 자동차가 없으신 분이 있나요? 다 타고 오셨나요? 그런 거 상관없이 자 저쪽을 보세요. 저쪽 위에 저기 탑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기 위에 탑. 아 잠깐만 그 전에야 나 누가 헬기 하나만 빌려주면 안 될까? 헬기 없냐 어디? 그치? 어 아니다. 아 여러분들 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내가 일단은 내가 차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헬기 없습니까? 아 부를 수 있어? 어떻게? 전화번호부 기다려 나 헬기 좀 부를게. 어 없어 없어. 어 헬기 누가 불렀다야. 어 누가 헬기 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려요. 어디 있어? 아, 땡큐. 아, 저는 요 헬기로 게임을 좀 중계를 할게요. 이거 어떻게 타니? 죽여야 돼요? 어. 아, 좋구요. 자, 첫 번째 미션은 저기 산 위에 저기 송전탑이 저 뭐냐? SK텔레콤 저 뭐냐 저거 저쪽에 내 이 헬기가 바라보고 있는 쪽 산 정상에 저기 도쿄타워 같은 게 있죠? 에펠탑 같은 거? 거기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고요. 아직 시작 아니 어 시작 그래 시작 시작해 어 시작해 어 시작해 시작해 아 네 좋습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은 탈락입니다. 어. 자, 일단은, 네. 저, 뭐야, 누구야? 아, 분홍색 굉장히 빨라요. 어. 그래서, 제 앞에 일렬로 서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서 있고, 그 뒤로 한 명씩 계속 일렬로 서주세요. 순서를 알 수 있게. 아 그딴 거 필요 없고 지도 보면 되겠구나. 어. 그딴 거 필요 없고 지도 볼게요. 아 좋습니다. 이쪽에 빨리 와주세요. 아 분홍색 빨라요. 어. 아 네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고요. 자 지금 못 오신 분이 아 윤0287 지금 윤0287님 지금 탈락 직전이에요. 아 지금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KBH 짱님 아까도 약간 앉는 것도 잘 못 하셨는데 아 그래도 KBH 짱이 먼저 도착할 것 같거든요. 아, KBH 짱. 네네. 아, 지금 이러면은. 어, 갑자기 엔진 멈췄나요? 왜 그러죠? 아, 너무 경사지는구나. 어. 야, 윤님은 지금 아직도 저기서. 지금 아직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죠. 자동차 뺏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못 올라가고 있어. 기회를 줘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거 어 윤님 지금 자동차 뺏었어요. 아닌가? 야, 진작에 뛰어와. 아 그 와중에 구르고 있어요. 아 그냥 진작에 뛰어왔어도 이거는 이겼습니다. 어 자 다시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야? 뭔가 이상한데? 앞에 있는 사람 KBH가 앞에 있고 윤이 뒤에 있습니다. 아, 뭐야? 여기는 혼자로 보이는데? 자동차 하나로 보이는데? 아, 아, 앞에 누가 걸어가고 있어요. 아, KBH! 아, KBH 탈락. 강퇴. 나가주세요. 네, KBH님 감사드리고요. 나가주세요. 탈락입니다. 아쉽네요. 자동차가 마지막에 전복돼서. 아쉽습니다. KBH님. 떠나주시고요. 아,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잠깐 나 이것 좀 주차 좀 해놓고.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만. 정말 극혐이다. 어쩐지 자동차가 한 대밖에 안 보이더라. 자, 여러분들, 일단은, 내려주세요, 차에서. 차에서 내려서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아, 다 내려놓으면 일렬로 줄 서 있나, 설마? 어딨지? 잠깐만. 저 가고 있습니다. 중계 끝났고. 가고 있어요. 야, 이 사람들 뭐. 야. 아, 가고 있어요. 잠깐만요. 예. 아, 좋습니다. 아, 문화상품권 10,000원을 향한 노력 좋아요. 아, 이 순서대로 도착한 건가요? 아, 앞에서부터 1등이야? 아주 좋습니다. 예. 정말, 네, 멋있습니다. 아, 예, 역시. 근데 이거, 누가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자꾸 누가 삐빅거리면서 삐빅삑 막 이러는데. 그 플스 마이크, 다 그냥 빼주시던가, 이어폰 빼주시던가 마이크 켜져 있으신 분들 확인하시고 꺼주세요. 잠깐만. 저 삐삐거리잖아, 누가. 이거 음성 누구 볼륨 올라가나 확인하고 삐삐거릴 때 올라가는 사람 강퇴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번 미션은 아주 유명한 미션을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좋구요. 이번 미션은 지금 현재 저를 제외하고 16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미션 시작입니다 하고 시작이라고 하기 전까진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까처럼 그 막 마인크래프트 할 때처럼 내 시작 이렇게 안 했는데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자, 이번 미션은 짝짓기 게임입니다. 근데 지금 저를 제외하고 참가자들이 16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는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요번 미션은 제가 몇 명씩 짝지으세요 하면은 그 짝지으세요라는 숫자대로, 싸우지 마세요. 짝지으라는 숫자대로, 누가 자꾸 삐삐거려. 야, 코리아 레오밥! 너야, 범인. 코리아 레오바 빨리 너 어떻게 할 거야? 마이크 빼! 이어폰 빼든지 아니면 마이크 끄든지 너야. 한 번만 더 삐삐거리면 머리 날아갑니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짝짓기 게임인데 뭐 이렇게 그 모여라 게임 있죠? 근데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 명 하면은 그 몇 명이 같은 차에 타고 아까 전에 다시 밑에 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시작했던 지점으로 다시 모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몇 명 하는 순간 알아서 짝 지으시고 자동차 타서 원래 지점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짝을 못 지은 한 명은 탈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에서 폭력은 불가하지만은 자동차를 뺏는 건 가능합니다. Y키만 가능한 거예요. 폭력은 절대 불가입니다. 제가 허용하기 전까지. 자, 그럼 몇 명인지 밝히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3명!
세 명이야. 네 명 타 있어도 곤란해. 알아서 생각해. 네 명 타 있어도 곤란해. 세 명입니다. 2인승 차는 타면 안 되죠. 3인승 차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아, 난리 났어요, 지금. 본인의 2인승 차가 쓰레기가 되고 있죠? 스포츠카 유저들은, 쓰레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좀 헬기를 타고 다시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있던 장소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처럼 자동차로 줄 서 계셔 주세요. 아, 윤님이 지금 사살했다고 뜨는데 이거는 조금 그거죠. 자동차 움직이다가 모르고 친 거면은 괜찮은데 뭐 일부러 때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와 주시고요. 아니다, 아니다. 이거 또 중계해야 재밌겠다, 이거. 지금 예. 아, 지금 글쎄요. 예. 뭐 어떻게든 하겠죠. 네. 지금 일단 어떻게든 무리에 뭉쳐 가지고 어떻게든 낑겨 가지고 탈라고 지금 막 굴러 떨어지고 계신데. 아, 굴러 떨어지다 사망. 자, 어떻게든 빨리 오셔야 됩니다. 제가 헬기로 다시 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자, 빨리 오세요. 아, 벌써 한 팀 도착했네요. 네, 벌써 한 팀 도착했고요. 네, 다 타 계세요. 차에 타 계세요. 팀을 알아볼 수 있게 차에 타 계세요. 팀끼리는 여기 합격입니다. 차에 타 계세요. 또 누구야? 두 번째 합격 팀인가요? 아, 네, 별지기 칼다의 아이디가 사라졌는데, 네, 요 팀 두 번째 합격이고요. 아, 세 번째 팀 도착합니다. 제럴드님 폭인가요? 빨리 가서 어필해야죠. 내가 차가 있다. 아직 차 못한 사람도 많아요. 가서 내가 태워주겠다 하면은 충분히 두 명 태울 수 있습니다. 제럴드님 왜 포기하나요? 지금 차를 찾아서 헤매는 뛰어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정신 힘듭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 다 합격이고요. 벌써 포기하고 벌써. 저 와 있으면 어떡해. 자, 3, 4, 12에다가 마지막 한 차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차예요. 마지막 한 차. 아, 왔어요. 제럴드님 너무 지금 빨리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차 없어서 차 타고 차 찾고 있었는데. 네, 제럴드님 수고하셨고요. 제럴드님 일단 탈락입니다.